그때 이제 수업이 이제 그내좀 그때 이제 좀 그냥 이제 내 설명을 좀안 했어. 그때 사실 그래서 그냥 나도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그냥 물러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일이 지금 여기 커지면서 다른 사업자분들한테까지 지금 이제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됐거든.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기 후배님 의견 좀 들어보고 그 사실 지금 후배님이 사실 뭐 졸업한 상황에서 뭐그뭐 지금 이좀 못난 선배랑 다른 사업자분들에게 이제 뭐 이렇게 그 이렇게 조언을 뭐안 해줘도 상관없는 부분이야. 근데 좀 우리가 좀 도움을 구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좀 이제 자초 진정을 설명하면은 이제 그 일단은 좀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수업이 많이 이제 그좀 소리를 질러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거는 얘기한 대로 그때 다 뺐어. 그때 이제 그 후배님 항의 받고 이제 다 빼고 그렇게 했고 그러고도 야간에는 이제 거기 이제 쓸 수가 없어가지고 커피숍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 이제 교습소를 사실 다그 이게 들어오기 전에 다 처분한 상황이 있거든. 나 같은 경우에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이제 거기 이제 뭐 시끄럽다고 이게 될 거라고 시끄럽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파티션 뭐 있으면 좀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수업을 다 뺐고 이미 당시에 수업을 당시 시작한 것도 이제 사실은 그때 교수님 도움을 좀 받았어. 그때는 처음에 3월에 내가 입주하기 4월 27일 딱 입주를 했는데 3월부터 이렇게 쭉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근데 교수님이 이제 내가 또 입주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 이제 그 수업을 할때 다른 사업자분들한테 일단은 양해를 구하러 돌아다녔거든. 그 시간에 이제 계신 분들한테. 근데 이제 그때 후배님은 내가 그때 못 찾았고 내가 아마 있었는데 아마 너못 봤을 거야. 그래가지고 몇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그때 교수님도 계셨거든. 근데 이제 마침 이제 아직 제가 입주 예정이고 지금 자유석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회원은 가입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그때 8층이 아예 못 쓰는 상황이었고 그때는 입주 기업이 아니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작했는데 그때 교수님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참 고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그 이제 4월 아마 5월 초였을 거야 가지고 막 이제 좀 화를 내시더라고. 화를 내시면서 막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다음 아그좀 그래가지고 조금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지금 하지 말라고 하셔도 저는 이제 그 전에 도와주신 것도 있고 불만 없고 앞으로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그 이제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나를 좀 되게 피하시면서 뭐 이제 막 저는 막그 사실 그 뭐냐 물론 다른 사업자분들 없을 때지만은 없을 때막그 개인적인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 나하고 이제 근데 이제 그때부터 그 나를 언짢게 막 생각하시면서 뭐 이제 그 과자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다른 분들 다 나눠주고 그냥 또 예의상 또 뒤에 앉아 계신 교수님 갖다 드리면은 아 됐어요 필요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또좀 당황 어 이거 왜 이럴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수업하려고 그게 뭐 다시 여기서 7층을 쓰려고 뭐그 교수님한테 그걸 부탁하려고 이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 그 뒤로 이제 좀 되게 좀 불편하더라고 교수님하고 이제 어그 그래가지고 이제 고랬던 찰나 아 일단 그때 그니까 고 일단 계기가 된 건데 일단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후배님하고 이모모 대표님이 그 좋아요 그걸 올려놓으신 그 얼굴 있는 분 거기 그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 나는 괜찮은데 두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대신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 그래가지고 이두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 일단은 뭐그 당시 이제 그 후배님하고 이게 조금 그 됐던 건 이제 전화권인데
전화가 정 사실 나 같은 경우는 사적인로 통화하거나 얘기할 일이 사무실에서는 거의 없어. 가족도 없거든 나는. 아버지 전화 어쩌다가 왜 집에 안 들어오냐 이런 거 한 3일에 한 번 전화 온 게 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통화를 하다 보면은 사적인 재화로 가끔 오해를 받아. 왜냐면은 나는 형님 누나 이렇게 하면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 교육 서비스업이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게 많아. 그날도 이제 후배님이 좀 언짢아가지고 글 올리던 날도 그때도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인데 영업을 하는 중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내가 설명을 안 했는데 그 좀 후배님한테 이게 괜히 얘기하면은 변명하고 싸우자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좀 상황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수업을 한 거는 이제 나중에 그때 누구까지 내가 만났냐면은 센터장님하고 벤처기업 청장님까지 만나가지고 저녁에 좀 쓰게 해달라 얘기를 했었어. 있었지. 그래가지고, 그거는 해결이 됐고, 수업하고 그것도 해결이 됐고, 고객도 원래 지금 7층에 거의 안 데리고 와. 왜냐면은, 전에 한번 모시고 왔더니, 여자분 모시고 왔는데, 그때 이제, 나 여자 못 데리고 오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 기억나지? 무슨 다단계 판매한 유령회사인 줄 알았다 이러더라고. 아니면 완전 빈정상하대. 그래가지고 안 왔는데, 근데, 그거는 좀, 그 후배님 어떻게 생각하나? 이제 업무상 통화는 길고 짧고 사무실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자료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 컴퓨터 켜놓고. 그런 경우 아마 후배님도 조금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 막 가장 기가 막힌 거는, 그니까 요 정도 톤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시끄럽다는 거야. 대화 톤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제 시끄럽다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이분이 개인 도서관처럼 사용하고 싶으신 것 같아. 그래도 지금 나 말고도 지금 몇 분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지금 하소연이 지금 지금 그 3D 프린팅 프린터기 돌리신 분만 해도 자세히 들어야 밤에 아 뭐가 기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는 수준이거든. 근데 그거 치우라 그랬더라고.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좀 이제 후배님한테 댓글을 단 건데 그걸 퍼가지고 막 올리고 계셔. 그러면서 이제 이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내 글로 인해가지고 다른 사업자들의 어떤 전화통화나 그 다음에 그 업무상 뭐 아니면 사적인 뭐 사담을 나눈다고 해도 그게 뭐 잠깐 그렇게 뭐 하여튼 사담을 나눈다고 해도 대화가 오가는 게 이게 난 사담을 하지도 않았지만은, 그날도 뭐 했냐면은, 어제 밤에도 이제 교수님이 뭐라 그러더라고. 어제 밤에도 뭐라 그러는데, 10시 반에 들어왔어, 우리가. 10시 반에 들어가고, 11시까지 졸다가, 내가 경영 멘트를 모시는 분이 있거든. 김모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하고 11시부터 해가지고, 11시 반, 20분 대화했나? 근데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 사적인 대화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그날도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은 나 그 교육업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그거 강남으로 서울 쪽으로 여성들이 계속 다 이동을 하는 거에 대한 그걸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분하고 얘기 나눈 거는 정리해서 블로그도 올리고 글도 쓰고 수업 때도 이제 활용하고 뭐 지금 마케팅이나 광고 올린 것도 그분하고 이제 다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화 주제 중에 지금 내 사업하고 관련되지 않은 얘기는 나는 거의 하고 있는 게 없을 정도로 지금 업무에 지금 완전 미친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추석 때도 일주일간 집에 못 갔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자기 판단에 사적인 얘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좀 길게 내게 얘기를 했는데 후배님 지금 생각은 어떤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내가 댓글을 안 달면은 다른 분들도 지금 이제 또 이제 다 이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 20대 30대 초반 이분들 활동까지 내가 볼 때는 제약을 받을 것 같거든. 그러면 이제 후배님 보고 나서 달라는 건 아니니까
그 지금 나가 지금 사업 지금 여기 지금 졸업하신 분은 이게 하는 건 그렇고 내가 아무래도 이제 그 총대 메고 지금 내 생각은 이러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 이제 고객 접대하고 아, 그런가? 근데 그 교수란 분은 저기 그 정부 지원 매출 사업으로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있어가지고 아, 수업은 8층에서 다 하고 있다니까. 수업은 지금 7층에서 진행을 안 하고 있어. 통화는 대부분 고객 상담 같은 거는 아니 그 모르겠어 저기 후배님하고 요거는 내가 뭐 의견이 좀 다르다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내가 설득하는 건 아니야. 거기가 이제 그 나는 도서관이라고는 생각을 그나 외에도 낮에는 그 일단은 하여튼 그 교수님에 대해서 통화에 대해서 제약을 거는 거는 좀 항의를 하려고 하고 있어. 그리고 그 실제로 통화 건수를 보면은 나나 다른 사람들 셌을 때는 내가 훨씬 적어. 아니, 그게 업무 공간이지 도서관이 아니니까. 그게 그 지금 이제 그렇구나. 그런가. 그런가. 뭐 다른 사람들 의견까지 어떤지 나도 잘은 모르니까. 그뭐 아, 이분 말고는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오히려 교인 사무실 내야 되는 건 내가 아니라 이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본인 통화는 거기 괜찮고 다른 사람 통화는 안 된다는 것참 기가 막히고 그분 싸울 때 되게 많이 싸워. 그렇지, 그렇지. 나는 뭐 엄청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뭐 하루에 한두 건 전화 올까 말까인데. 그분이 이제 흥미로운 게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 나한테 이제 어리고 만만한 나한테 이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정작 이제 전화 통화를 실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어르신들이야. 오히려 저기 인맥이 있으니까 뭐 여기 사업체들 뭐 현대 관련해가 나오신 분들
아니 뭐 거기 평일에 나와서 들어보면은 거의 하루 종일 그분도 통화하고 있어. 아니 이게 내가 이게 그냥 수업만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그래. 아 그래 미안하다 그래. 고맙다 후배님. 그래.